부산 다이아미 아트센터에서는 새로 나온 저희 신상 필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아트 해보려고 해요. 근데 필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이렇게 지금 신상 나와 있잖아요. 저도 샘플만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흰색이랑 검정색은 어디다가 쓰지? 그런 거 있잖아요. 흰색이랑 검정색. 과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이게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근데 저희 다이아미 필름 사실 되게 얇은 거 아시잖아요. 필름은 얇아서 이제 라인 테이프나 그다음에 뭐 저희 이렇게 얇은 선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트들을 사용하기 되게 좋은데요. 일단 흰색을 한번 오늘 보여드릴까 해요. 먼저 팁에다가 해볼 텐데,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살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손님들한테 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름 사용할 때 손님한테 할땐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흰색 먼저 깔게요. 베이스는 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흰색 컬러 1번. 이거는 이 컬러는 사실 저희 기존에 원래 나와 있던 코코 젤이에요. 그래서 뉴코코 아니고요. 그냥 기존 원래 나와 있던 흰색 젤인데 잼도 안 나오고 정말 완전 큐어가 안에까지 되게 잘 되는 아이예요. 큐어할게요. 한 번만 깔아주셔도 될것 같아요. 흰색 까시고요. 사실 손님들이 엄청난 화려한 아트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하는 아트들도 사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뭐 아트 같은 거 정말 쏟아져서 나오고 있는데 그 정말 아트들을 다 손님들이 아트들만 싹다 하지는 않으시니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색깔 자체가 좀 이쁜 애들이 많은 것도 되게 살롱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자, 이렇게 흰색을 바르시고요. 그런 다음 저희 101번 코코 글리터 젤을 밑에다가 깔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 카메라로 하는 거다 보니까요. 제가 또 여기 밑에를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카메라에 그 화면을 잘못 맞출 때가 있는데 그런 건한 번씩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코 글리터 젤을 좀 듬뿍이다 싶을 정도로 올려주세요. 약간 볼륨감이 있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희 앞전에 유튜브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쪽까지는 채우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는 좀 남겨두고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스펀지 이용해가지고요. 얘를 이 젤에 젤 투명한 젤 있죠? 두께를 너무 많이 만드는 아이들 걔네들을 살짝 제거해 볼게요. 이렇게 가쪽까지 바르는 게 아니라 살짝 옆에를 남겨놓고 바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옆으로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는 거죠. 이제 처음부터 너무 많이 이렇게 채우지 않는 걸로. 그래서 없는 부분으로 살짝살짝 돌려가시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이렇게 두들겨주시면 클리어 젤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하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좀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얘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 글리터 젤 같은 경우는 정말 빡빡하게 들어있거든요. 글리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가쪽에 뭐 라인 같은 거 정리 잘 됐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큐어할게요. 코코 글리터 젤 같은 경우는 모든 라인 자체가 한 10초에서 LED 램프 기준에서요. 10초 정도만 해주셔도 되게 많이 빨리 이제 큐어가 되세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필름을 올릴 건데, 필름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요철 있는 부분을 이 베이직 실로 한번 없애주게요. 베이직 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큐어 속도가 빠른 거 아시죠? 정말 LED 램프 1초 정도만 이렇게 돼도 엄청 빠른 속도로 얘가 굳어질 만큼 레이어드용 탑 베이스랑 레이어드용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고객한테 바르실 때도, 손님한테 바르실 때도 약간 두께 있게 바르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넘치시는 분들은 사실 테크닉적으로 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세요. 이렇게 바를 때 젤은 젤이 있는 것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약간 두께 있게 바른 거 팁에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르실 때 저희가 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붓의 각도를 조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양이 어디가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되시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약간 정말 요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채울게요. 그래서 지금 팁에다가 하신 거는요, 바로 손님에다가 하지 마시고 한번 손이나 발에 한번 해보신 다음에 옮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철 있는 부분에 살짝 채워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닦겠습니다. 요철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사실. 근데도 그래도 한번더 갈아줘서 표면을 조금 매끄럽게 만들어 볼게요. 저희 180 그릿 다이아미 하일로 이용해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슬쩍슬쩍 이렇게 슬쩍슬쩍 슬쩍슬쩍 필름이 붙으려면 아무래도 표면이 조금 고른 게더 이쁘잖아요. 잘 붙을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하이링을 해주는 게 아니라 표면만 살짝 다듬어주는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세요. 그런 다음에 털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닦겠습니다. 알콜로 아니면 클렌저로 한번 닦아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필름을 좀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필름을 자르실 때 어떻게 하면 잘 자르냐고 하시는데, 사실 이건 테크닉이에요. 진짜 많이 해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자, 중지 손가락에다가 가위를 올려놓으시고요. 대신 가위는 좀잘 들어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잘라주시는데, 얘를 이제 반복적으로 잘라볼게요. 네, 이렇게 오징어채처럼 잘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흰색 백형이니까 이게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여튼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서 놔둘게요. 자, 이렇게 자른 아이들을, 자, 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베이직 실로 하시는 거랑 그다음에 글라스탑으로 하시는 거랑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글라스탑 같은 경우는 필름을 그냥 눌렀다 찍는 것도 되게 잘 되세요. 근데 베이직 실은 그건 다안 돼요. 조금씩 찍는 건 되는데, 크게 크게 찍히는 거는 글라스탑이 더잘 되시거든요. 근데 대신 글라스탑은 쏘그프가 안 되겠죠. 그래서 베이직 실 같은 경우는 쏘그프는 가능한데, 이제
레이어드용으로도 또 사용 가능하고 아트 젤로 사용 가능한데 글라스탑은 또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둘다그 장단점을 아시고 얘네들을 이제 어느 부분에 얘를 쓰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원장님들이 한번 다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필름을 이제 얇게 갖다 붙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직 C를 이용해서 내가 찍을 거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찍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직 C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핀셋을 이용해서요. 이게 광택이 있는 부분이 앞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보이세요? 자, 지금 손님한테 하게 되면요. 얘가 여기 옆에가 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 옆에 붙든 안 붙든 그냥 쓱쓱 올려놓으세요. 일단.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보이세요?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되게 잘 보이는데, 광택이 있는 쪽인지 없는 쪽인지 확인 꼭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일단 올려놓기만 쭉 올려놓으세요. 올려놓기만이라도. 얇아서 자기 혼자 막 눕거든요, 얘가. 그냥 가운데 쪽에 살짝 눕도록.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지금 가쪽은 다 떴어요. 그리고 사람 살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가운데 쪽을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제. 핀셋으로. 그런 다음, 이럴 때 핀램프가 이제 필요하죠. 핀램프를 이용해서 가운데만 싹 쏴주세요. 얘 베이직 실은 되게 빨리 굳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빠른 고정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렇게 가쪽을 이제 눌러주시면 가운데는 지금 고정이 됐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가쪽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 가쪽을 니퍼로 원장님들 니퍼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니퍼로, 제가 지금 니퍼가 없는데, 니퍼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서, 톡! 자, 이렇게 들어서, 톡! 들어서, 톡! 이렇게. 들어서, 톡! 이런 식으로 다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만큼 베이직 실이 빨리 굳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쪽을 톡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이렇게 니퍼에 알코올이나 이런 게 묻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묻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쪽을 핀케어로 살짝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쪽도, 똑같이. 톡. 안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너무너무 편하죠. 이렇게. 니퍼로 하면 더잘 돼요. 그리고 니퍼 날안 상하세요. 이 정도 얇기는. 큐티클 얇기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여기를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이쁘죠? 이렇게 하시고 큐어할게요. 큐어는요, 꼭, 한 1분 정도는 해주세요. 왜냐면 얘가 필름이 뜬다는 것 자체가 필름 속 안에가 안 굳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속 안에 굳게 하기 위해선 이렇게 좀 큐어 시간을 조금 많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흰색을 하고 나니까 약간 요 새틴 요것도 한번 넣고 싶은데 위에다가 같이 레이어드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큐어가 되는 동안 전 얘를 가위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아이를 하나씩 떼세요. 얘가 떼는 게 조금 일이긴 해요. 근데 하나를 떼잖아요? 그럼 다 올라와요, 가운데가. 겹쳐져 있는 데가. 지금 뜯어지는 거 보이시죠? 매직 필름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직 필름 뜯고 나면 더 색깔이 선명해지잖아요. 지금 저는 하얀 바탕에다가 했는데, 다른 원장님들께서는 뭐 다른 색깔 바탕에 하셔도 되시겠죠? 그죠? 진짜 잘 뜯어져요. 완전. 이런 거 손님하고 하면서 같이 뜯으면서 보면 또 재밌잖아요. 내가 뭘 뜯었는지 뭘안 뜯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옆에를 살살살살 긁어보면 다 나와요. 다 뜯어진 것 같아요. 약간 사탕 느낌 같은 느낌도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새틴 골드 올려볼게요. 베이직 실은 정말 얇아요. 그래서 정말 얇기 때문에 얘가 뭐 여러 번 올라간다 그래서 엄청 두꺼워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 여기다가 고급스러워. 이렇게. 그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흰색 하시고 요 골드 하신 거를 중간에 이제 고정시켜서 아시겠죠, 이제?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는 분들마다 또 성격 급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빨리 완성품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 아까 전에 저희가 했잖아요, 방법을. 그러니까 옆에 자르는 거는 넘길게요. 너무 많지 않게 하는 게 이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은은함은 손님들이 다 좋아하지 않나요? 솔직히 이런 은은한 건다 손님들 다 좋아하니까 이런 건 하나씩 포인트로 해주셔도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카메라에 담긴 것보다 되게 더 이쁘거든요?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그러니까 뭐 흰 색깔 프렌치 같은 거 하고 저런 거 프렌치로 해서 한두 개씩 포인트만 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큐어하고요. 뗄게요. 이제 얘 필름을 떼니까 훨씬 선명해지었어요. 선명하게 나오네요. 엄청. 그리고 더 고급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하나 얘안뗀것 같은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확인이 안될 때는 이렇게 세워서 보세요. 눈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보여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거는 필름을 엄청 많이 사용한 게 아니니까 베이직 실한 번, 탑한번 하셔도 되고, 뭐탑한 번, 탑두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손님들한테 할땐 사실 되게 많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탑을 한번 하고, 옆에 살짝 한번 파일링 해주고, 또한번더 탑을 할게요. 그렇게 오버레이 하는 거는 사실 원장님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장님들이 알아서 하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 옆은 항상 파일링. 되게 이뻐요. 이게 화면에 다안 담겨서 슬프네. 보여드릴까요? 빛나는 라인 테이프. 자, 오늘은 완성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렇게 한번 라인 테이프로 사용해 보셔도 되게 이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글리터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뭐 이런 색도 있고, 그다음 뭐 이런 색도 있고, 막 제가 그때 동영상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랑 모두 사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레이어드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짜잔!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 주문은 이쪽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